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수인 오토파일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고장률 다운, AS yes, 그리고 따로 방사실 필요 노노노 없어요. 많은 분들이 선원 한 명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왜 선원 한 명을 고용했다고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친구가 혼자서 바다 낚시를 왔어요. 그러면 이 차와 트레일러는 어떻게 할까요? 혼자 왔지만 불편하지 않아요. 차와 트레일러는 가져다 놓고 하수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배를 불러서 지금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트 위에 아무도 안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? 하수인이 장착된 보트랍니다. 지금 저기 서 계신 아저씨께서 하수인 리모컨을 사용해서 지금 하수인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. 리모컨으로 속도 조절도 가능하고요. 방향 조절도 가능하답니다. 지금 방향 바꾼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얘가 혼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저희가 테스트한 걸로는 50m 이상 가는 걸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50m를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. 100m 이상은 떨어져 있어도 이 친구가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. 혼자 낚시를 나갈 때 배를 띄우고 차나 트레일러를 주차장에 갖다 놓고 하는 게 혼자서는 사실 번거로울 수 있는데 하수행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한 명의 선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멋진 선원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앵커링 기능이 가장 뛰어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밖에도 내비게이션 기능, 크루즈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다음 시간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